유가사 여기 보이시죠? 유가사의 소연사 돌아버리겠죠. 요 유가사도 이상한데 소연사도 안 풀어져 있고 유가사는 이 한문으로 유가 그러면요 요즘 여러분 잘 아시는 요가예요. 요가 요가를 한문으로 유가라고 써요. 요가사 그러면요 요가 마스터예요. 유가사 요가 마스터 요가의 스승은 요가 마스터는 요가를 닦는 사람이에요. 요가를 닦는 이런 수행자는 소연사, 인연으로 삼는, 대상으로 삼는 게 네 가지다. 요가사가 수행할 때 네 가지 대상을 가지고 닦는다. 첫째, 무분별 영상. 무분별한 영상이 아닙니다. 분별을 하지 않는 영상. 자, 아까 호흡을 관찰하더라도요. 자, 호흡도 좋고 부처님 모습도 좋고 참나도 좋아요. 분별하지 않고 생각을 안 쓰고 몰입하고 있을 때를 무분별 영상이라고 그래요. 분별을 안 하고 우리가 몰입할 때의 영상. 즉 이거는 사마타의 대상입니다. 선정 수행의 대상을 무분별 영상. 그러면 위빠사나의 대상은 반대겠죠. 유분별 영상. 왜? 위빠사나는요. 핵심이 정견 정사유잖아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정견, 정사유, 직관과 분석력을 총동원해서 묻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아까 같이 보세요. 참나라 하더라도 참나에, 여러분이 참나에 오직 알아차리고 오직 존재할 뿐하고 참나를 바라만 보고 있으면 사마타의 대상인 거고요. 참나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분석을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유분별 영상이 돼요. 그 대상이.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요게 일지 전입니다. 일지 전. 즉, 여러분, 초견성을 했더라도 계속 무분별 영상 아니면 유분별 영상이에요. 요가를 닦는 사람한테. 아직 언제부터, 언제 영상이 바뀌냐? 일지의 견도에 들어가면 바뀌어요. 일지 견성을 하면 여러분, 영상이 바뀝니다. 무슨 영상이냐? 사변제로 바뀌어요. 자. 정의 쌍운을 아무리 닦아도 뭐 하겠어요? 선정과 지혜에 능한 거잖아요. 선정과 지혜의 달인 된 거예요. 이 견성자는, 확철대오자는. 그래서 늘 참나를 무분별 의식을 분별하지 않으면서 의식을 잘 몰입해가지고 뭘 참나 자리를 자각하거나 참나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자 유분별 영상으로 분석하거나 아니면 참나 아니라 에고의 세계, 만법의 세계에 대해서도 만법에 대해서도 이 만법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무분별 영상이 되고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게 참나작용인지 아닌지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유분별 영상이 돼요. 이빠사나의 대상일 때 선정의 대상일 때 달라집니다. 같은 물건도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일주 정도면 초견성 정도면 참나는 알아요. 그러면 참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사마타의 대상, 참나에 대해서 분석할 때는 입바사나의 대상. 왜 아직도 사마타 입바사나 단계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정확히 지금 참나가 안 드러났어요. 초견성, 정예상원까지 닦아도 참나는 아직 모른다는 것. 진정한 참나는 왜? 부분밖에 못 봐요. 진정한 참나는 뭐예요? 보세요. 일사자입니다. 일사자. 변제는 끝이란 뜻이에요. 끝. 사물의 끝. 사물의 궁극실상까지 나아가면 이게 뭐겠어요? 육바라밀의 구공이요. 사물의 궁극실상을 언제 봐요? 일지보살 때 봐요. 그래서 일지부터 사마타 입바사나라는 말이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진리를 봐버렸다 해서 진여. 사변제는 다른 말로 진여예요. 진여. 그냥 진여만 보고 가요. 일지부터는. 자, 일지 전에는 여러분 진여를 못 봐가지고 육바라밀 닦으면서 또 명상해보고 육바라밀 오늘 보시지게 인욕 열심히 실천해봐요. 그리고 또 방에 들어앉아서 뭐예요? 명상해요. 참나를 또 들여다보고 있어요. 참나에 몰입해봐요. 그 참나 안에서 진짜 육바라밀이 나오는지 갖추어진 건지 참나 안에 또 분석해봐요. 아직 미진한 게 있다는 거예요. 명상과 분석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그러다가 더 이상 명상과 분석을 안 해도 선명하게 내 진여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 참나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내 법신, 진리의 몸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알아버리면 사마타 입바산을 더 할 필요가 없죠. 명상과 지혜를 다시는 안 쓴다는 게 아니라 참나에 대해 더 알려고
명상과 지혜를 쓸 필요는 없어진다고요. 참나는 이제 이미 드러나 버리니까. 이제 이 참나를 온전히 구현하는데 명상과 지혜를 씁니다. 입장이 바뀌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아, 이 이후로는 정의 쌍문 닦으면 안 되는겨? 아니요. 닦아야 돼요. 왜냐? 보세요. 닦아야죠. 반야 방편 쌍문일 때 이 반야가 지혜 아닌가요? 그러면 이 지혜는요. 선정에 기반해 두지 않는 지혜라는 게 있나요? 아니에요. 이 반야만 말하면 여기 정해가 이미 드러난 거예요. 정해 쌍문이 반야 먹고 그동안 정해 쌍문 닦았던 게 반야 먹고 플러스 방편 더 때리는 거예요. 방편 더. 나머지 이 선정을 포함한 다섯 가지 바라밀을, 선정은 양쪽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명상해야 지혜롭고 명상해야 덕이 닦이잖아요. 선정이 없으면 바라밀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지혜만 해도 여기 이미 선정이 전제됐기 때문에 정해 쌍운이 반야를 먹고 반야도 이제 승화돼요. 아공 복공에서 구공으로 승화되고 그러려면 방편도 열심히 닦아야 구공까지 지혜가 승화돼서 결국 아무리 여러분 육바라밀 닦아도 마지막에 뭐예요? 육바라밀 순서 보세요. 보시지계 인욕청진 다 나가서 마지막에 선정과 지혜 명상에 들어서 딱 결론을 내야 됩니다. 결론은 지혜가 내요. 이거야. 뭐야? 진연은 이렇게 생겼어. 이때부터 일지보살부터 그래서 사변제를 사물의 끝, 사물의 궁극을 봅니다. 일지면 여러분 사물의 끝을 봐요. 그래서 일지부터는 자유예요. 화엄경 초발신 공덕궁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세요? 왜 그동안 그렇게 찬양했는지 사물의 끝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가 유식학에서도 자 요가 학파들의 그 학파가 유식학이에요. 요가를 닦는 사람들의 이론이 유식학입니다. 여기랑 싸우는 학파가 중간 학파죠. 예, 중간 학파는 요가를 표방하기도 하지만 이 요가를 실제로 닦는 사람들은 유식학을 주로 팠어요. 중간학파는 좀 더 이론에 더 집중합니다. 그런데 요 까말라실라는 어떤 분이냐? 책 뒤에 써 있어요. 유가행 중간파다. 유가행 중간파니까 두 개 다 닦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 달라이라마 티베트 불교를 많이 비판하냐면요. 달라이라마는 유식학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반대해요. 참나도 부정하고 참나의 작용이라는 것도 부정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현상계가 공하다는 걸 따지는 중간학파, 순수 중간학파 입장이고 요 카말라실라랑도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이쪽은 중간학파 안에서도 요가행을 수용하는 입장은요. 자립 논증파라는 게 있고 이쪽은 달라이라마는 귀류 논증파라고 해서 귀류 논증파 최고야 라고만 주장하는데 주로 논리로만 따지는 파입니다. 상대방 말에 모순을 잡아내서 자기 주장을 펴는 게 귀류 논증파예요. 네 말이 맞다면 왜 이런 모순이 생겨? 해가지고 말싸움에 능한 파입니다. 자립 논증파는요. 자기들이 자기 주장을 펴는 남의 말꼬투리 잡기보다는 육아행 수행을 통해서 이론을 전개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저희랑 입장이 같은 건 까말라실라입니다. 제가 왜 지금 티베트 불교를 가끔씩 비판하냐면 파가 달라서 그래요. 공부하는 법이 달라요. 이쪽은 저희랑 똑같이 공부합니다. 이 책 보시면 저희 학당 예, 모든 커리큘럼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몇 시간 뭐 이것까지 비슷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정확히 분석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책 보고 오시면 학당 공부가 편하시고 근데 이 책이 더 어려워요. 문제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자 사변제 그럼 이 사변제가 지냐면 이거를 지금 이 카말라실라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변제 승의의 보리심 승의는 제가 정말 지금 죄송하네요. 한 시간도 안 됐는데 너무 어려운 단어들을 막 쓰고 있죠. 좀 빨리 이 책을 끝내려다 보니까 승의라는 게 보세요. 한문으로 제가 써드릴게요. 이거죠. 자, 이게 뛰어날 승의, 최고로 뛰어난 의미라는 건데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돼요. 불교에서 승의 그러면 절대계입니다. 현상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의 반대가 뭘까요? 세속이요. 그러니까 세속 보리심이 있고 승의 보리심이 있어요. 승의 보리심은 뭐겠어요? 절대계의 보리심, 참나 그 자체, 진여. 세속 보리심은요. 육바라밀의 마음, 보시의 마음, 지계의 마음, 인욕의 마음, 그리고 그 보시의 실천 이런 것들은 다 세속 보리심이에요. 마음과 실천은 세속 보리심이고
자, 그 마음 내기 전에 시공을 초월한 양심 그 자체를 승의 보리심 그래요. 절대계의 보리심. 절대계의 보리심이요. 여러분 내면에 이미 완벽한 보리심이 들어있는데 언제 그게 발동할까요? 사변제를 여러분이 깨달을 때, 사물의 근국까지 깨달을 때, 사물의 근국이 보리심이라는 걸 깨달을 때 여러분 안에서 발동합니다. 그게 초발심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자리예요. 화엄경 초발심이 그렇게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견성했다고요. 선문답 화도 터지면 부처된다는 게 얼마나 유치한 발상인지 아시겠어요? 정의 쌍운 정도 얻어놓고 부처라고 주장하는. 전혀 안 닮았는데 부처를. 육바라밀이 안 나오니까 안 닮은 거예요. 외양이 안 닮았다는 게 아니라 육바라밀이 안 나오면 안 닮은 거예요. 옆에 가서 그 사람하고 말을 섞어보고 건드려봤을 때 육바라밀이 안 나오면 그 양반은요. 아직 도가 익은 게 아닙니다. 참나랑 아무리 뭐 참나를 껴안고 자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껴안고 자면 뭐합니까? 참나랑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이해되세요? 참나랑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참나 뜻을 다 알아요? 사변제를 깨달을 때. 끝없는 명상과 분석으로 참나를 참나랑 더 지내보고 더 참나와 함께 보시해보고 참나와 함께 계율 지켜보고 유혹이 올 때 참나로 이겨내보고 참아보고 화나는데 참나 힘으로 참아보고 이 짓을 수없이 하는 중에 인격이 닦였을 때 내 안에 참 육바라밀이 있더라 하는 게 사물의 궁극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정의 쌍원 정도 얻었다는 건요. 이제 공부 초입이에요. 사실은 대단하긴 하지만 그 우리가 학위로 말하면 석사 정도 딴 겁니다. 박사 학위는 아직 못 딴 거예요. 박사는 저 구공, 요 사변제 얻어야 따요. 그러니까 정의 쌍수 얻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게 무분별 영상과 유분별 영상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경지라는 연구, 박사 논문 제대로 쓸 수 있는 경지라는 거지 논문 썼다는 건 아니니까 논문 통과됐다가 사실 누구예요? 여기요. 일지요. 사변제.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뭐죠? 소작 성취. 소작은요. 하고자 하는 바죠. 성취 다 이뤘다. 그럼 뭘까요? 이게 소작 성취입니다. 보세요. 자, 공적 영지 정도 알아가지고 사마타 입바사나 정의 쌍운 얻은 경지가 공부 초입이면 공적 영지 상태에서 선정에도 들어보고 선정에도 들어보고 지혜도 아공복공 분석해보고 더 나아가서 구공을 자꾸 찔러보다 보면 그러면서 육바라밀을 열심히 닦다 보면 육바라밀의 방편을 닦되 선정과 지혜는 계속 연구해야 됩니다. 명상하고 분석하고 내가 육바라밀 닦은 걸 다시 몰라 해버리고 또 분석하고 이 짓을 계속하다가 내 안에 육바라밀이 딱 나왔으면 사변제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소작 성취는 그게 완벽하게 구현돼 버린 상태를 말해요. 내 안에 있는 육바라밀의 보리심이 완벽히 현상계에서도 구현된 존재 부처예요. 소작 성취는 부처만 알 수 있는 경지입니다. 부처가 대상으로 삼는 경지.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육바라밀의 보리심이 한 점 사심 없이 무지 아집 없이 완벽히 구현된 상태를 소작 성취 저는 중생이 도달할 수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이상적인 목표로서 우리한테 중요한 상태. 완벽히 구현해야 된다. 이거는 이상적인 목표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가 중생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건 제 입장이니까 여러분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 쌍운을 닦아서 여러분 해도요. 보세요. 아니요. 왜 이렇게 보살은 반야 방편 다 닦아야 되느냐? 이 반야는요. 반야는 아공, 복공, 구공을 깨닫는 데 필요하고 방편은 실제로 현상계에서 육바라밀을 자유자재로 구현하는 데 필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공, 복공, 구공을 반야로 아무리 꿰뚫어 알고 있어도 많이 보시를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보시해본 적이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막 이 책 진리를 깨치고 해도요. 그 ARS 한 번도 눌러본 적도 없고 이렇게 보시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들 많습니다. 전화도 막 못 걸고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육바라밀을 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보시도 해보고 자잘한 것부터 큰 거 두루두루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 보시도 꼭 무슨 큰 돈을 내서 하는 보시가 아니라 남을 나처럼 사랑해서 한번 마음 내줘봤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봐야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참나는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고 나를 인도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참나는 항상 어긋내야 보시라고 하는구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작은 거 하나라도 남하고 나눌 때 거기 진리가 들어있어요. 왜 나는 이걸 남하고 나누고 있는가? 참나가 시켜서요. 그럼 참나는 무슨 형상을 하고 있냐? 참나는 무슨 진리를 하고 있냐?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는 진리를 참나가 품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안 해보고는 못 깨달아요. 보시. 참나 안에 보시의 진리가 들어있다는 걸 안 하고는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명상과 분석은 죽어라 했잖아요. 그래서 참나는 고요하되 지혜로운 자리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사랑과 정의, 보시와 지계도 엄청 해봐야 마음을 나누고 남한테 피해 안 끼치려고 노력을 해본 그 경험이 있어야 참나는 어느 순간에도 남한테 피해 끼치지 마라고 한다. 참나는 어느 순간에도 남한테 남을 너처럼 애끼라고 한다. 이 진리가 참나의 지상 명령이다. 이거 알아야 구공을 깨닫죠. 그래서 반야방편은 두루 닦아야, 즉 이거는 절대계 초월하는 것만 강조하는 소승 수행자들은 관심 없는 부분입니다. 왜 육바라밀을 닦아야 하는지 관심 없어요. 육바라밀을 두루 닦아야 절대계에서도 절대계의 보리심이 올바로 서 있고, 현상계 나오면 현상계 세속 보리심이 여러분 올바로 인도합니다. 이게 유교에서 말하면 중용 상태예요. 안팎이 다 균형을 잡은 상태가 되려고 이렇게 닦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세간에, 그래서 보살은 이런 출세간의 지혜를 닦는 경우에는 방편을 못 닦지만, 방편 못 닦죠. 참나밖에 없으니까 반야밖에 못 닦아요. 왜냐, 이 상태에서도 직관력은 있거든요. 그래서 반야는 여기 있어요. 반야는 여기 있지만 형이상에도 나머지 요소들은요, 펼쳐지지 못하고 있죠. 갈무리 되어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 형이상은 반야를 주로 설명하고, 형이하는 실제로 보시를 하고 실제로 계율을 지키고 유혹을 이겨내고 실제로 분노를 참고 이제 구현돼야 되는 장이잖아요. 그래서 반야, 여기서 반야는 형이상을 대표하고 방편은 형이하를 대표합니다. 원래 형이하도 반야가 없으면 못하죠. 근데 반야는 안팎을 다 지금 통과를 해주는 거예요. 왜? 지혜가 없으면 하나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정 상태 있을 때는 무슨 지혜가 있어요? 분별하지 않는 지혜, 무분별지가 있어요. 형이하에서는요. 분별지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편을 잘 펼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보살은 방편의 힘으로 윤회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 방편의 힘으로 절대 윤회계를 버리지 않고 반야의 힘으로 절대로 윤회에 떨어지지도 않는다. 아공, 복공, 구공을 꿰뚫어보고 있기 때문에 윤회계 꿈속에 매몰되지도 않고 자각몽 상태를 유지하고 또 동시에 자각몽을 유지하면서 꿈을 깨버리지도 않는다. 이해되시죠? 지혜가 있으니까 꿈속에 빠지지도 않고 또 동시에 방편력이 있어서 꿈속에서 또 자유자재로 활동하고 다니는. 꿈속에서요, 기술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바라밀도 총체적으로 닦으면 방편의 힘으로 꿈속에서 되게 수완이 좋고, 그 다음 반야의 힘으로 통찰력이 뛰어나야 돼요. 무서운 통찰력과 솜씨가 좋아야 돼요. 남 돕는 솜씨가 좋아야 돼요. 그거를 한문으로 선교 방편, 그럽니다. 그, 방편은 방편인데, 선할 선자에서 기교교자. 솜씨가 좋다는 게, 기교가 좋다. 솜씨 좋은 선교 방편을 책으로 칩니다. 솜씨가 좋아요. 남 돕는데. 다 티나게 돕지 말고, 은근히 티 안 나게 잘 돕고 다니는 거. 그 사람이 거절하기 힘들게 이렇게 싹싹 밀어넣는 거. 이렇게 하면 안 하죠. 그런데 돌려서 하면 또 잘해요. 그게 솜씨가 좋은 거예요. 방편력이 좋다. 자녀한테 뭐 하나 시키려고 할 때도 잘 구슬려서 막 유혹해 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 뭐 하나 따내려면 어렵습니다. 구슬리고 유혹하고 겁도 줘야 되고 이게 선교 방편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목표를 만들어내는 솜씨가 그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이렇게 총동원됐을 때 나와요. 남을 나처럼 사랑도 해주고 죄도 못 짓게 해야 되고 분노도 참아야 되고 인욕 없으면 여러분 방편 쓰다가 에이씨 다 집어치우고 끝납니다. 막 부추기다가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막 에라이 네가 되면 내가 너가 되면 내가 장을 지진다 저주하고 끝나요. 잘해보려고 했다가 막판에 저주로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다시는 안 본다 너. 돕겠다고 했던 일이 오히려 사이를 끊어버리고 이게 육바람의 솜씨가 딸려서 그래서 아무리 명상과 지혜를 얻어도 실제 이 수완이 없으면 남을 도와주면 안 돼요. 사실은 이 사람이 움직이면 난리가 나요. 내가 가는 곳에 분쟁을 평화, 내가 항상 가면 어디든 뭐 불화를 막 이런 존재가 되면 자해 해탈이기 때문에 보살의 반대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보살하려고 했다가 엉뚱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이 육바라밀 공부입니다. 명상과 분석만 잘해서는 안 돼요. 선문단만 잘 날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이 방편력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선문답 지난 시간에 깠잖아요. 왜 깠냐? 방편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오든지 이건 뭐냐? 사람 봐가면서 해야지. 뭐 그냥 한문 외워가지고 이건 뭐냐? 그것도 막 선어록집 외워가지고 삼석은 답해봐라 막 이런. 사실은 그 원저자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진실이에요. 팩트는 그 본인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속사정을 남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진리가 담겨 있으니까 유추를 해보는 것 뿐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거 외워가지고 남한테 고지식하게 적용하면서 도를 깨치게 도와주겠다. 그러면 전혀 교사로서 그거는 교과서 달달 외워가지고 가르치는 것밖에 안 돼서 안 돼요. 뭐가 부족하냐? 방편력이 떨어져요. 지금 이 순간 상대방 마음 읽어내는 힘이 떨어지고 상대방한테 그 죄 안 지어야겠다 하는 고마움도 떨어지고 인욕, 상대방과 조화를 이루는 마음도 떨어지고 이 진리에 대한 반야, 지혜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반야는 두루 쓰입니다. 반야가요. 요렇게 봐두세요. 지금 여기 요 반야를 제가 따로 강조해서 한번 육바라밀과 반야를 좀 구분해서 얘기해 보면요. 반야는 지금 형이상에서도 무분별지라고 반야가 있어요. 그런데 자 보시, 계율, 인욕, 정진, 선정 요 나머지 이게 방편들이거든요. 나머지 다섯 덕목을 방편 그래요. 반야 방편하면 방편에는 그럼 반야가 없나요? 아니요. 이 반야가 없으면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뭐 이 반야는 아까 얘기했지만 정의 쌍수라고 그랬죠. 또 선정도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정의 쌍운을 먼저 얻으시는 거예요. 선정과 지혜가 있어야 보세요. 마음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지혜를 갖고 있어야 보시를 하죠. 어떻게 도와줄지가 나오죠. 선정과 지혜가 있어야 어떻게 상대방을 도와줄지 상대방한테 어떻게 대화할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참을지도 선정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참아야죠. 그러니까 정의 쌍수가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상태를 지금 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선정 깊은 선정에 있어도 지혜는 함께 있다. 이거 아시잖아요. 그게 무분별지입니다. 그럼 이 현상계에 작동할 때는 뭐가 도울까요? 반야가 어떻게 작동할까요? 분별지로 작동해서 무분별지 분별지를 통해 반야가 모든 것을 주제합니다. 그러니까 선정이 모든 것의 기반이다도 맞는 말이고 반야가 모든 것의 기반이다도 맞아요. 그런데 특히 선정은 반야의 토대로서 중요하고 진통제고 반야는 치료제니까 반야가 더 중요하다고 봐서 뭐 불교에서 반야바라밀하면 아주 최고로 치는 겁니다. 반야바라밀다 심경, 금강 반야바라밀다 뭐 반야바라밀경 모든 경전마다 반야바라밀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요. 알아야 뭘 하죠. 알려면 명상에 들어야죠. 그러니까 선정에 드는 건 너무 중요한데 선정이 있으면 지혜도 꼭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모든 일이 원만하게 처리된다. 반야방편 쌍운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의 쌍운하고는 깊이가 다르다. 공부의 깊이가 다르다. 그래서 왜 우리가 즉 견성한 고승인데 좀 인격자가 아닐까? 당연한 거예요. 반야방편 쌍운을 닦지 않은 사람은 인격자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초발심 이 공덕이라는 걸 논할 수가 없습니다. 육바라밀을 원만하게 닦기 전에는. 그래서 보세요. 설명이 얼마나 정확한지. 출세간의 지혜, 절대계 선정에 머물 때는 보시 등의 이런 방편을 닦지는 못하겠지만 그때도 무분별지의 반야는 있겠죠. 하지만 후득지, 분별지가 생기면 분별지가 생길 때는 방편에 의지할 수 있다. 방편을 두루두루 닦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혜와 방편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버릴 말 없이 공부에 정말 엑기스를 잘 써놨습니다. 또한 보살들의 지혜와 방편을 잘 결합하여 수행하는 길은 이것이니 모든 중생들을 보살피는 큰 연민심을 가지고 출세간 형이상의 그런 그 반야도 닦고 또 방편을 닦을 때도 보시 등을 잘 익혀야 된다.
큰 연민의 마음, 중생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선정에 들어야 되고, 연민의 마음은 기본이고요. 거기서 선정에 들고, 또 그 선정에서 나왔을 때는 보시 등 나머지 바라미를 잘 닦아서 익혀야 한다. 그럴 때 어떻게 익히라고 되어 있냐면요. 환상에 속지 않는 마술사처럼. 그러니까 자각몽 상태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속지 않는 자각몽 상태처럼. 만물을 만들어 놓고도 속지 않는 마술사처럼. 자기가 만든 마술로 창조한 것들한테 속겠으니까 일반인은 다 속죠. 자기는 안 속죠. 마술사는 속지 않아야 된다. 즉 이 얘기 뭐냐면요. 현상계 안에서 보시지게 이런 걸 실천하더라도 현상계가 꿈인 줄은 알고 실천해야 된다. 여기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되고 절대계에도 빠져들면 안 돼요. 이쪽에 빠져들어 버리면 소승에 빠지고 이쪽에 빠져들면 본부가 돼요. 현상계에 또 속아버리니까. 이쪽으로 나오면은 너무 꿈속에 빠져들어 자각몽 유지를 못하고 이쪽으로 너무 들어가면 꿈에서 완전히 깨어버리니까 중생을 도와줄 수가 없고 딱 요 중간 정도의 자리를 잡는 게 보살도입니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여기 이 말이 나와요. 승리의 보리심, 일지의 그 저 사변제의 진여, 승리의 최고의 절대계의 최고의 의미입니다. 최고의 보리심, 절대계의 보리심을 일으키려면 지속적으로 정해 쌍문을 열심히 닦아야 된다. 정해 쌍문을 도를 얻었더라도 계속 정해 쌍문을 더 밀고 나가서 무분별 영상, 유분별 영상을 갈고 닦아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그 궁극의 경지를 열어야 된다. 여기 요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 일지의 견도를 얻게 되면, 일지의 견도를 얻으면 승리의 보리심을 본질로 하는 출세간의 지혜가 생겨날 것이다. 이것이 생겨난 후에 사변제를 뭐라고 이분이 풀었냐면 사물의 궁극이라는 그런 대상, 사물의 궁극이라는 인식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지금 까말라실라 논리입니다. 일지 견도, 제대로 도를 보는 게 일지인데 일지 보살이 돼서 승의의 보리심을 제대로 파악하면 일지가 인연으로 대상으로 삼는 사변제, 사물의 궁극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열애의 종자에서 태어난다. 열애의 집안에 태어날 수 있다. 요거를 사물의 궁극을 깨달아야 열애의 집안에 태어난다. 구공을 깨달아야 일지가 돼서 열애의 집안에 태어나서 보살의 무결함에 들어가고 모든 중생의 속성에서 벗어난다. 이게 기독교로 치면 혈육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승격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부의 집안에서 이제 열애의 집안으로 거듭난다. 요거는 화엄경에 있는 일지풀이를 그대로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경 일지풀이를 더 풀어준 거예요. 왜 화엄경 일지에서 이제 열애의 집안에 태어난다고 했느냐? 승의의 보리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사변제, 사물의 끝, 사물의 궁극이 되는 진리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지가 된 거다. 이렇게 해서 보살 일지를 증득한다. 그래서 일지가 되고 나서 여전히 반야와 방편을 열심히 닦다 보면 미세한 것보다 더 미세한 축적된 장애, 무지와 아집의 습기들을 닦다 보면 제거하고 없애 나가다 보면 열애의 본래의 지혜까지 들어가서 일체 지혜를 성취하니 그때 소작 성취, 우리의 승의의 보리심이 하고자 하는 바를 모두 성취한 열애의 경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책이 쉬운 책은 아니에요. 제 얘기 듣고 혹시 사보시고 저를 욕하지 마세요. 경계 제가 경고해드렸어요. 제 책이 그런 게 많아요. 강의 때 막 너무 제 재밌다고 쇼펜하우어 재밌어요 막 했다가 딱 사서 보고는 뭐지?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다른 책인가? 나랑 다른 책 보나? 뭐. 저는 재밌는데 또 여러분 입장에서 어쩌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강의를 참고해서 보시면 보실만 할 거예요. 오늘 잠깐 얘기 드린 것도 지금 너무 정보를 너무 많이 드린 거 아닌가. 좀 종합하자고요. 간단해요. 여러분이 학당에 오셔서 몰라 해서 참나에 대한 깊은 참나의 현존을 자각하는 건 선정입니다. 그리고 이 참나와 에고 관계에 대해서 아, 에고라는 게 나는 전부인 줄 알았더니 참나가 진짜구나, 아공.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법공.
그러고 보니 에고는 무상고부하고 참나는 영원하거나 아공, 법공. 근데 좀 더 지혜로 참나 상태에서 더 관찰해 보니 무심하게 더 관찰해 보니 생각, 감정, 오감의 에고라는 것도 내 참나가 알아차리니까 존재하는 내 우주의 구성 요소고 내 우주는 생각, 감정, 오감일 뿐이구나 사실은. 그래서 일체 내가 사는 모든 이 현상계는 생각, 감정, 오감일 뿐이고 내가 겪는 이 모든 건 참나의 작용이다. 참나가 공하면 일체도 공하다까지 가면 법공입니다. 제 학당식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나각성과 아공복공의 지혜가 이렇게 만났을 때 정의 쌍운이 구현됩니다. 그래서 참나가 늘 현존한다는 걸 알게 되고 일체는 참나의 작용인 줄 아니까 자유가 와요. 이게 견성한 확철대고의 도인들이 얻는 경지입니다. 여기 이분들은 죽을 때까지 더 진보할 생각도 없어요. 왜? 일체는 참나는 이미 퍼펙트하고 공적영지 참나의 작용으로 생각, 감정, 오감의 현상계가 펼쳐지는 것뿐이기 때문에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을 뿐 더 진보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갈 뿐이에요. 이 중에 지혜가 있는 분들은 더 진보할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닦음없는 닦음이 있어서 사실은 진보한다. 법신 향상사가 있다라고 아는 분들은 도가 좀 더 이제 성근이 깊은 분이에요. 이분들은 뭘 이제 어디로 가느냐? 육바라밀를 닦아서 일지보살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아까 정의 쌍운에 만족해버린 분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선정과 지혜 안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다. 더 닦을 필요가 없다. 고요하니 선정이라는 게 잡념을 내려놔야 들어가는 거니까 잡념을 난 다 포시해버렸다. 그리고 들어갔더니 어길 계율이 없다. 거기에는. 거기에는 분노할 이유가 없다. 절대계만 보니까 당연히 그렇죠. 거기 남도 없는데 무슨 남하고 싸움이 있겠어요. 인욕도. 거기 다 이루어져 있고. 현상계에서는 하나도 못하면서 절대계 참나 자리에는 육바람이 다 들어있다는 소리만 합니다. 정의쌍은 얻으면 그 정도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둘러치면서 육바람을 따로 닦을 필요가 없다. 있다는 소리를 하는데 이 책에서 아주 경계합니다. 이 책이요. 사실 선불교 실어서 나온 책입니다. 요 양반이 티벳에서 그 당시에 중국에 유행하던 당나라 때 선불교가 들어와가지고 티벳 강타했어요. 티벳 왕국을. 그때 인도 나란다 대학의 초고수 이분이 초청받아 온 겁니다. 왕 앞에서 좀 싸워주시오. 해가지고 붙어요. 도노 돈수랑 선종의 도노 돈수랑 이쪽 인도 저희랑 똑같은 도노 점수파가 붙은 거예요. 도노 점수가 이겨서 지금 티벳 불교가 지금 우리가 아는 티벳 불교 형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긴 거기 때문에 이 양반이 그 반야바라밀 하나면 충분하다든가 선정바라밀만 닦으면 된다든가 하는 주장을 엄격히 배격하고요. 육바라밀 다 닦아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잠깐만요. 이 섭연경이라는 경을 인용해서 비판합니다. 미르기여. 그대도 60겁 동안 보시바라밀 닦았고 60겁 동안 지게바라밀 실제로 뭐 한 바라밀만 이렇게 닦겠습니까마는 한 바라밀 안에 이렇게 오래 투자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60겁 동안 인역 또 정진 또 60겁 동안 선정 60겁 동안 지혜를 바르게 수행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 어리석은 자들은 오직 한 가지 이치로 깨닫는다. 즉 공성의 이치 선정과 반야바라밀의 적절한 조화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만 얻으면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그들이 행하는 건 전적으로 청정하지 못했다. 육바라밀 안 닦아서 하는 짓이 청정하지 못했다. 이런 경전을 인용해도 이런 것만 인용해가지고 아주 신랄하게 공격한 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선불교로 이 우리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잡고 선불교 하나를 끝까지 밀고 나가자는 주장들이 팽배한데요. 이런 까말라실라의 도노점수론이요. 잘 녹아있는 우리나라의 경전이 수신결입니다. 수신결 보고 하시면 도노점수 길 닦아서 이 까말라실라 주장보다 더 쉽게 우리는 최상승선을 닦으면서 막 밖에 있는 불상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바로 참나자리에 몰입하면서 아공복공 지에 닦아서 바로 일주보살 되고 더 나아가 부처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수신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까말라실라의 어떻게 보면 한국 버전이 수신결입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는데 이거 배척하고 선불교로 간다든가 또 이거 배척하고 바로 또 티벳의 중간학파 불교가 최고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어긋나는 걸 제가 보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저는 수신결 일관됩니다. 이 책이랑 수신결, 화엄경은 다 하나예요. 수신결, 화엄경 또 이런 책, 이런 대승의 올바른 경전들이 있어요. 이런 경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원래 우리나라 전통도 수신결이었어요. 근래까지 성철 스님이 수신결을 이단서로 지정해버린 겁니다. 배척하고 경어, 망공, 해월, 수월 다 수신결 보고 견성하신 분들이에요. 견성했거나 아니면 자기 견성을 확인할 때 다 수신결로 했어요. 그 정도로 그럼 우리나라에도 이런 책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외국 거 부러워할 게 아니라 여기 해당되는 내용이 이게 사마타 정해상수 얻어서 일주되고 나아가서 일지로 나아가자는 책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수신결이에요. 근데 왜 성철 스님이 비판했냐. 도노면 끝이 해야지 왜 도노한 이후에 더 닦느냐라고 해서 빼버린 거예요. 저 책은 아주 이단서다. 보조 파내라. 우리 족보에서 파내라. 이렇게 나갔어. 보조 진울 파내라. 우리는 한방의 성불하는 주장이다. 선불교는 한방의 성불이다. 그 한방 성불론을 깬 게 이거예요. 이 책이에요. 역사적으로. 국왕 앞에서 논쟁 붙어서 깬 게 이거. 그래서 이것도 결론이 뭐였냐. 육바람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나 저희는 선종의 장점도 다 흡수합니다. 왜? 제가 선문답 책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흡수해요. 저희는 비판해도 좋은 건 다 취합니다. 바로 한 방에 참나 만나는 건 이 책보다 우월합니다. 선종 최상승선이. 바로 참나 만나서 거기서 아공 복공 지혜 분석해가지고 정해쌍원 닦은 다음에 거기서 육바라밀 더 닦아서 구공으로 빨리 나가버리면 최상승선 활용해서 나가면 이 책보다 더 빨리 나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해되시죠? 더 빨리 우리가 일주를 지나 일지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좋은 그 교재들도 있고 정보가 있는데 이걸 잘 취사선 택에서 공부할 수 있게 못 도와주는 그런 스승의 문제입니다. 멘토의 문제. 다 자료는 있죠. 정리해서 소개해 줄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멘토한테 있죠. 공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유치원생한테 자기대로 교과과정 만들어서 공부하라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선생 역할이 뭔데요? 요걸 봐라. 요거는 봐도 도움 안 된다. 요게 지름길이다. 요거 얘기해 주는 게 멘토 역할 아닙니까? 스승의 역할이고. 그게 부재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공은 엄청 들이고 별로 실익은 없는 그런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걸 바꾸려면 수신결이나 까말라실라 그리고 화엄경 중에 제가 십지품 잘 번역해 놓은 거 그리고 책 아니더라도 제 강의 많이 참고하시면 홍의각당 모든 그 교육 과정이 다 지금 이 책하고 하나도 안 틀리게 돼 있습니다. 다만 명상을 시킬 때 대상에 대한 몰입보다는 참나에 대한 몰입을 바로 시킨다. 최상승선을 쓴다는 거, 그건 더 나은 점이죠. 더 나은 점은 있어도 여기 있는 이론 하나도 여기서 우려하는 부분 하나도 저희 방식으로 하면은 해당이 안 되게 원만하게 덕혜쌍운의 일지보살이 되게 도와드리니까 지금 이런 책들도 참고하셔서 빨리 하루빨리 일지보살의 길로 가세요. 일지가 못 되고 죽어도 정혜쌍운은 일단 빨리 얻으세요. 제가 권하는 방식입니다. 정혜쌍운은 빨리 얻으세요. 참나 찾고 참나에 대해서 아공 복공 올바른 방식으로 분석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참나 알면 왜 분석이 어렵겠어요? 참나에서 촉이 오는데 왜 어려워요? 여기까지 빨리 이뤄놓고 죽을 때까지 여유롭게 육바라밀을 꾸준히 닦아가면 내 인격 바뀌고 내 카르마 바뀌고 내 운 바뀌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주변이 바뀌고 무조건 남는 공부를 하는 방법을 저는 권합니다. 이거 그대로 예전 거 그대로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예전 걸 잘 활용해서 지금 현대적으로 아주 우리한테 유용하게 공부를 잘 활용해서 써먹자 이 손입니다. 예, 5분 쉬고 한 10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